이번 주제는 인테리어 사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타일 한 박스를 현장에 가져다 둔 뒤에 공사 대금을 받고 잠적을 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처음부터 공사를 하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받고 도망가면 사기죄지만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흔적이 있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작은 자재 하나라도 말이죠. 선수금으로 받는 몇백 몇천만 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 소중한 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 꿀팁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살면서 한 번쯤을 해야 할 인테리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크게 인테리어 사기 유형은 세 가지 정도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흔적 남기고 잔수. 두 번째, 자재 바꿔치기. 세 번째, 추가 비용 요구. 먼저 첫 번째로 흔적 남기고 잠수.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공사를 진행한 흔적만 남기고 사라진 업체의 경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예방을 하려면 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고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시고 한 번은 사무실을 꼭 방문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 상에 주소와 일치하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물론 주소만 있는 창고 사무실이 아닌 상담이 이루어지는 컨디션인지도 확인을 해야겠죠? 인테리어 중개 사이트를 통한 업체들을 보면 제대로 된 사무실조차 없는 곳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등 인테리어의 전문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업체라면 쉽게 돈 몇 푼의 인생을 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비자가 매일 현장에 앉아서 감시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저희의 경우 고객분들의 불안함을 좀 달래드리기 위해서 공사 진행 날짜에 어떤 공사가 있는지 볼 수 있는 공정표와 중요 공사 진행 시 현장 사진과 내용을 함께 카톡으로 알려드립니다. 하루에서 이틀 단위로는 계속 보내드리는 것 같아요. 업체가 현장을 방치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가는 김에 사진 몇 장 보내고 공사 내용을 적어주는 건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두 번째, 자재 바꿔치기. 샘플링을 하거나 공사 내용을 이야기할 때 내가 이야기했던 자재가 아닌 다른 제품을 임의로 설치해버리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합니다. 공사 시작 전에 계획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전 미팅과 샘플링을 하면서 같이 가서 보고 고른 제품들이나 협의된 공사할 내용들을 전문적이 아니어도 이렇게 보기 편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계획서로 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할 때 무조건 PPT로 보기 쉽게 공사 진행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체가 싫어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요, 업체도 굉장히 편하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누군가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공사 계획서가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에 정말 잘못 공사가 되었을 때에도 감정 싸움 없이 대화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결국 공사도 사람 대 사람이 하는 것인데 감정으로 부딪히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거든요. 세 번째, 추가 비용 요구.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업체가 대뜸 이야기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추가 비용이 생겼으니까 얼마를 더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마무리 공정을 하지 않겠다, 또는 앞으로 발생할 AS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 하는 종류입니다. 네, 이건 사기를 떠나서 업체에 말하는 순서가 잘못됐죠. 물론 인테리어를 하면서 변수가 생길 때가 제법 있지만 공사를 다 끝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등학생이 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지금 발생한 상황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비용이 들어간다면 왜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건지 협의를 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방을 하려면 공사에 추가 금액이 들어갈 경우 선 보고 후 처리로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그래도 불안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사 내역에 포함된 공정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이 없다는 항목을 추가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공사를 하면서 포함된 내용에서 발생하는 변수는 기술적으로 업체가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으니까요. 자, 오늘 내용 종합해보자면 인테리어 사기로 불리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흔적을 남기고 잠수, 두 번째는 자재 바꿔치기, 세 번째는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 이렇게 알아봤고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시고 그 주소와 동일한 사무실이 있는지 직접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가 온 오프라인으로 계속해서 전문성을 쌓아가는 업체인지 알아보면 갑자기 없어질 확률은 적어지겠죠. 그리고 내가 골랐던 자재와 공사 내용을 그대로 제공받기 위해서 일자에 따른 공사 진행을 볼 수 있는 공정표와 진행하는 동안 현장에 진행에 대해 카톡 보고를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사 샘플링과 진행 내용에 대한 공사 계획서를 받으면 우리 공사의 진행 기준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고객 요청에 의해 생길 수도, 현장 변수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나 반드시 선 보고 후 조치를 해서 추
추후 비용에 대해서 감정 싸움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만약에 내가 흔적을 남기고 잠수하는 케이스에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새로운 업체를 그 공사 기간 안에 새로 데리고 와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돼서 새로운 업체를 데리고 들어왔지만 기존 업체와 공사하는 중에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을 했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업체와 공사를 끝내고 다른 업체를 데리고 들어올 때는 기존 업체의 내용 증명이라든지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증빙을 할 수 있어야 다음 업체를 데리고 들어왔을 때 후환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일일이 다 증명을 하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꼭 귀담아 들으시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